대통령의 국민 헌법이고요.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뭘 봤냐면은 중앙일보의 기사인데 대통령 발의 개헌을 국무회의에서 토론도 안 해보고 발의한다 이런 식의 기사가 하나 떴어요. 근데 이게 좀 악의적이야. 무슨 말이냐면 네. 어차피 그 과정이라는 게 있어. 어차피 국무회의에서 통과를 시키지 않으면 국회에다가 보낼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익명의 모 여권 관계자의 말을 빌어가지고 아차 우리도 국무회의 발의하는 과정을 놓쳤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급하게 발의하려다 보니까 국무회의에서 숙의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도를 내던데 바보입니까? 정말 악의적인 거죠. 네. 중앙일보 논리 그대로 오면 국회에서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토론 없이 찬반 투표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특별한 경우에만 반대 토론에 나서거나 찬성 토론을 해서 꼭 이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설득하는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상정하고 바로 투표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형식적으로만 보면 법률안이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냥 홀짝하듯이 짤짤이하듯이 그냥 그 찬반 투표를 누른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는 기본적으로 시스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수십 번에 걸쳐서 그 법률안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무회의에 올라가는 모든 안건들도 마찬가지예요. 실무 단계에서 모든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국무회의에 올라간 거지 국무회의가 무슨 실무회의도 아니고 국무회의에서 뭐 토론을 하고 안 하고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사가 악의적이었던 게 그런 거예요. 국무회의가 날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달에 두 번 정도 있어요. 지난주에 조국 수석이 3일간에 걸쳐서 브리핑하고 의결할 수 있는 날짜는 어차피 딱 오늘로 정해진 겁니다. 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이거를 뉘앙스는 뭐냐면은 국무위원들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거수기 노릇만 시킨다 이런 식의 기사를 썼더라고요. 사실 그 악의적인 기사는 이게 어디서 시작됐냐면 자유한국당에서 시작됐어요. 그게 조국 수석이 발표하는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실은 언론 플레이가 자유한국당에서 그 조국 수석이 발표하는 날 무슨 입장들이 나왔냐면 아니 어떻게 정부가 개헌안 발의를 하면서 법제처와 국무회의 의결도 걸치지 않고 발표를 하느냐 이런 가짜 뉴스를 내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은 국민에 대한 서비스였지 그게 의결된 사항으로 국회에 제출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그런 논평을 내고 의견을 개진하면서 언론들이 받았고 자 개헌안이 정부에서 정리가 되고 나서 정부는 공식적으로 법제처의 심사를 받았고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거예요. 요게 행정적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 통과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하는데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하는 절차가 의결이에요, 이거는요. 숙의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만약에 국무회의가 숙의하고 토론하는 자리라면 한 달 정도 계속돼야 돼요. 이 사항이 하나 갖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국무회의에 의결을 걸친다는 거는 절차상으로 국무위원들이 같이 국무총리 하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서 그래 갑시다. 정부의 공통된 안으로 갑시다라고 의결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갖고 그 계속 딴지를 거는 거는 이거는 정말 몰상식한 거고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회에 제출이 되면 국회는 60일 안에 그거를 의결을 해야 돼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과연 그 절차를 제대로 따질지 한번 봐야겠어요. 얼마나 숙의를 할지.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에는 이제 국무회의에 의결된 거를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전자결제를 하게 됩니다. 역대 세 번째 대통령의 개헌 발의고요. 오공화국 때 간선제 개헌 후 38년 만에 대통령의 발의 개헌이 지금 나온 거거든요. 대통령의 입장이 있습니다. 국민 개헌안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는 헌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합니다. 저는 그동안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개헌자문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자문안을 수차례 숙고하였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여 대통령 개헌안으로 확정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왜 대통령이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지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개헌은 헌법 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입니다.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약속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국회의 개헌 발의는 아무런 진척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지 않으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은 많은 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입니다. 민생과 외교, 안보 등 풀어가야 할 국정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계속 개헌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셋째,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하면 다음부터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 선거의 횟수도 줄여 국력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두 번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넷째,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기 때문입니다. 개헌에 의해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과 국회에 내어놓을 뿐입니다. 제게는 부담만 생길 뿐이지만 더 나은 헌법,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정치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제가 당당하게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헌법은 한 나라의 얼굴입니다. 그 나라 국민의 삶과 생각이 담긴 그릇입니다. 우리 국민의 정치의식과 시민의식은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 생각도 30년 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권, 국민주권, 지방분권의 강화는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이며 변화된 국민들의 삶과 생각입니다.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며 개헌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권리도 국민에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의한 헌법 개정안도 개헌이 완성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개헌 과정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시리라 믿습니다. 국회도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품에 안으실 수 있게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3월 26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마차 대독. 대독. 영광입니다. 사실 굉장히 쉽게 썼어요. 입장문이. 네.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문재인, 정말 좋은 글입니다. 네. 네, 문재인 패널께서 다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방송으로도 뭐 여러 번 이야기했고요. 읽으면서 더 이해가 쉬운 게 그렇죠. 저는 이걸 그 김성태가 나와서 YTN에서 뉴스만 딱 보면요. 사람들이 뭐야 자유당이 저렇게 펄펄 뛰는데 문재인이 자기 마음대로 개헌하겠다 지금 이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딱 그렇게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하는 사람이 정말 많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지난 1년간 시간을 줬다. 이게 네. 마치 내가 고3이 돼서 엄마가 너 이제 고3이니까 공부해라 공부해라 했는데 수능 직전 돼서 내가 화를 내면서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지금 너무 이런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야 굉장히 적합한 비유예요. 근데 이거는 대통령이 던진 일종의 승부수거든요. 지금 당장이야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니까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두 달 주는 거잖아요. 오늘부터. 그러면은 이게 5월 26일까지 가죠. 그러면 그 다음에 6월 달 13일 날. 그러니까 사실상 22일 후에 지방선거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두 달 동안 또 그 사람들이 국회에서 일을 할지 안 할지. 박근혜 때 방송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프레임 짜는 사람을 못 이겨요. 가비 프레임을 짜는 거야. 힘이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두 달 동안 이게 이제 국회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이거는 지방선거의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개헌을 이렇게 해서 하기로 했는데 자유한국당 등이 반대해서 못했다가 지방선거 아젠다가 될 수도 있고요. 지방선거라는 게 공식선거운동이 약 15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5월 말부터 공식선거운동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게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아젠다로는 무조건 안 받을 수 없는 아젠다예요. 이거는. 프레임 짠 사람 앞에 방법이 없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요. 세상의 모든 정치 행위는 선거에 관련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선거가 멀었든 가까웠든 간에 선거에서 뭔가 좋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더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한 게 선거라는 행위예요. 근데 지방선거 때 하든 어쨌든 간에 선거에 관련된 행위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의도했건 안 했건 간에 개헌 이슈는 지방선거의 가장 큰 이슈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서 하지 말라는 개헌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하라는 개헌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지금 현재 조금씩 바뀌고 있긴 한데 이 개헌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부결시키기도 힘들어요. 나중에는 홍준표나 김성태 같이 정말 저만 또 못한 전략 가지고 결국에는 이 이슈 때문에 망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개헌한 이슈를 던진 건요. 우리가 야당일 때랑 완전히 달라요. 상황이 이렇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개헌안이 통과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고 있는 한
통과될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한 약속이기 때문에 발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그런 식으로 확률로 따졌으면 사실 촛불혁명도 불가능했고 박근혜 탄핵도 불가능했어요. 네. 이게 정치 행위라는 것 자체가 그 1%밖에 안 되는 확률이 있더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정치인 거지 계산을 해보고 확률이 높으면 하고 확률이 낮으면 안 한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정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TV에 나와가지고 개헌안 자체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계속 깔아주는 것 자체가 뭔가 너무 좀 언론이 도대체 원하는 게 뭔가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더라고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요. 국민 개헌에 맞춰서 국민의 뜻에 따라 개헌안을 정부가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개헌안을 제출한다라는 것이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국회가 5월 초까지 합의안을 만들어내면 철회할 수 있다. 두 번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국회가 안 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국회가 개헌에 대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나섰다라는 것이 그 큰 원칙이고요. 사실 국회 입장에서는 5월 4일까지 합의안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5월 4일이 마지노선입니다. 예, 5월 4일이 국회가 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5월 25일까지 정부안에 대한 표결을 해야 돼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지가 놓여진 겁니다. 국회 입장에서는. 그래서 5월 4일까지 국회 자신들이 합의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공고를 하고 20일간 공고를 하고 그것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방안 하나. 또 하나는 정부안을 그대로 60일 안에 그 의결해서 국민투표에 붙이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4일까지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국회가 합의안을 도출해낸다면 처리하겠다라는 게 입장이고요. 그 합의안이라는 게 정부가 말하는 합의안은 정부가 제시한 정부안에 근접하는 합의안이라는 말이죠.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쪽으로 가자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사실 개헌이 안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예, 푸나님 말대로 이거는 프레임을 짠 사람이 승리하기 때문에 개헌이라는 프레임은 이미 만들어졌고 국민의 많은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갈 수밖에 없다. 단 자유한국당이 얼마만큼의 저항을 하느냐, 그 저항을 어떻게 누르느냐, 회유하느냐의 그 차이 이외에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우리가 국회의석의 3분의 2를 넘고 그래서 본회의장 안 들어간다, 들어가면 제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사실상 그거 불가능해요. 지가 뭔데? 그러니까 뭐 그 헌법기관이 직접 움직인다는데 지가 무슨 수로 그걸 막아요? 그러니까 홍준표의 스타일은 예전에 우리가 그 일반인 마인드로 방송하던 시절에 우리만 또 못한 인간이에요. 어차피 이건 응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도 머릿속에 여당 마인드가 있는 거야. 우리가 그냥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오늘 국회에서 원내 3당 대표하고 국회의장 만나가지고 4월 2일 날 개헌하는 임시국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개헌 관련한 국회 시정연설을 하기로 합의까지 봤거든요. 네.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으면 김성태가 뭐 국회 시정연설 하는 거야. 뭐 막을 이유가 없지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한 발 물러선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대통령까지 개헌 발의를 왜 했는지 국회의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이렇고 이런 연설을 하면 자유한국당이 6월 지방선거이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개헌 발의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는 거 자체가 이미 개헌이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이 굉장히 궁핍한 게 이 정치적인 어떤 쟁점을 두고 싸우다 보면 상대방의 논리가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는가 안 그러면은 그 상대방 주장이 현실을 기반으로 한 건지 안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반대 그 자체가 목적인 건지가 이 논쟁이 격화될수록 그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때까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바미당이 이렇게 계속 반대해왔던 기본적인 방향성들을 보면 논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말 자체를 뒤집는 거였잖아요. 자신들도 대선 때 개헌을 하겠다. 그 이야기를 해놓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지난 3일에 걸쳐가지고 1, 2, 3차에 걸쳐서 개헌안을 설명을 했을 때 그 전에까지라도 각 당이 공식적인 자신들의 개헌안에 대해서 준비를 해놓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여기는 찬성하지만 여기는 반대하고 이런 식으로 논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건 판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헌법을 개정하는 행위 자체를 막기 위해서 지금 온갖 무리수를 다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의원 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바뀌기를 바라는
개헌이라고 해도 똑같이 반대를 했을 거예요. 안 그러면 뭐 의원내각제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반대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개헌안의 내용이 아니라 개헌을 하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려다 보니까 아무것도 준비도 못하고 그러니까 당 내부적으로 방향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하세요라고 말했다는 건 변화의 시작이에요. 김성태가 국회에서 했던 연설을 계속 놓을 생각이에요. 개헌은 대통령이 주도해서. 아니 사람이 한 입과 그렇게 두 말 들으라고 그러세요. 그 귀에 쇽쇽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권력 구조 개편, 국민 기본권, 남북 통일, 지방 자치에 대한 개헌 논의를 한없이 미루다 보면은 특정 정치인 또 정권 정당에 입맞는 그런 특정 개헌으로 흘러갑니다. 개헌은 대전환입니다.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헌법 128조 1항은 대통령의 헌법 개정 발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총리, 여야가 개헌 추진 여야정 논의기구 구성에 합의하고 정부에게 주도적인 역할을 주문했을 때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까? 역대 사례를 보더라도 정권의 의지가 없으면 개헌은 요원합니다. 여야 정치권에만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총리, 정부가 나서서 구체적인 개헌 로드맵을 국민 앞에 제시할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87년 60하국 헌법이 시작된 이래 대통령이 발의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한 거예요, 개헌이. 네. 간단히 말하면. 자, 알겠고요. 개헌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 한번 볼게요. 리얼미터가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 수치는요. 청와대 발 개헌안이 잘 됐다. 64.3%. 잘못됐다가 28.5%. 모르겠다. 그걸 제외하고 나면 국민들의 3분의 2 이상이 대통령 발의 개헌 잘했다. 정치라는 모든 영역이 국민들의 여론을 등에 업고 가는 것이거든요. 예. 이렇게 다 찬성하는데 대통령 개헌 발의 잘했다. 3분의 2가 하는데 나머지 어떻게 보태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바로 앞에 선거가 있다는 거. 계속 어그로 끌다가 5월 말까지 아무것도 추출 못하고 국회나 이런 데가 막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선거 바로 코앞에 있는데. 예. 그거 심판하는 프레임으로 가면 돼요. 홍준표하고 김성태, 장재훈 이런 사람들은 저를 찾아오세요. 정말 내가 컨설팅을 해드리고 싶어. 당신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그나마 한두 석 더 건지는 방법. 일단 먼저 병원을 가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오기 전에? 치료를 받고 와야죠. 정치를 뭐 20년씩 30년씩 했다는 사람들이 이 모양 이꼴밖에 안 돼. 어떻게 수준이 이렇게 떨어지냐고. 참말로 참말로. 이 개헌 절차가 마무리되려면은요.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2014년 7월에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에 대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 거소 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만 투표하도록 한정한 국민투표법 14조 1항이 제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요. 헌재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인정돼야 될 권리이고 입법자가 국회가 15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하지 않으면 16년 1월 1일부터 국민투표법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재 결정이 나 있고요. 이것이 국회가 차일피일 어차피 뭐 국민투표할 일 없는데 라고 미루면서 2016년 1월 1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현재 국민투표법은 효력이 없습니다. 개헌투표를 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없어져서 버렸어요. 그래서 국회는 이 국민투표법을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개헌이고 뭐고 국회의원들은 개헌에 대한 전혀 생각이 없다는 거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 초기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자마자 조금 있다가 네. 친자 확인 소송을 당해요. 이제 나온다. 나 숨겨진 아이가 네. 소송을 해요. 며칠 전에 이제 기사 크게 났다. 아유 크게 났어. 뭐 크게 나오지 않고 소소하게. 그런데 소송을 했어요. 네. 대통령한테 피고가 대통령이고 네. 원고가 조 아무개 이름이야. 네. 현직에 있을 때죠. 현직에 있을 때 네. 대통령 2년 차에. 이건 대박이야. 이명박이 가장 힘이 있었을 때. 그래서 친자확인 소송을 하면서 했어요. 근데 사실은 네. 눈치 젖진 아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네. 이명박이 숨겨준 아이가 있다는 얘기는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여러 번 찾아왔어. 네. 돈 저기 생활비 어려우니까 생활비를 그러니까 대선 전에. 네. 그런데 그때 김윤옥 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걸 마무리했는데 눈치 젖진 아이가 있다는데 데려와라 내가 키워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사건이 무마돼요. 근데
애가 있다는 건 알았어요. 근데 찾아가잖아요. 근데 어. 이명박은 자기 아들인데 돈을 안 줘요. 어. 돈을 안 줘요. 근데 소송이 왔는데도 돈을 안 준 거야. 나중에는 이게 합의를 봐가지고 이 소송이 무마됐는데 네. 오면 우리가 우리 같으면 부끄러워서 아이고 이거 이렇게 빨리 빨리 마무리 짓고 싶지. 마무리를 안 줘. 딜 하려고. 돈을 깎으려고. 그 돈마저 깎으려고. 돈마저 깎으려고. 얼마였죠 그 금액이? 금액은 안 나오죠. 자기들끼리 아, 얘기해서. 아, 그런데 그 판사한테 판결을 못 내드리도록 네. 이렇게 잡아놓고 딜을 합니다. 뒤에서. 와. 돈을 깎으려고. 그러니까 그 위기 상황에서도 이렇게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오, 목적을 신기하다.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아 진짜 신기한 사람이네 그 사람은. 대단해. 너가 뽑은 대통령 대단하시다. 어떡하냐. 내 손모가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머. 돈도 많은데. 돈이 엄청 많습니다. 아까 말했던 다스. 네. 다스라는 회사는 2000년대 초반에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이 되기 전에도 뭐 큰 회사였어요. 근데 매출액이 천억 원 정도, 천억 대. 굉장히 큰 회사였죠, 다스. 지금은 2017년 매출액은 3조 원가량 될 거예요. 뭐 하는 회사인데요? 해운대 자동차 카시트와 카시트를 납품하는데. 예, 납품하는데 제일 큰 회사입니다. 야, 3조 원 정도 됩니다. 우와. 그 회사의, 근데 회사 가치는 연 매출액이 3조 원이면 10조 원이 넘는 회사입니다. 10조가 넘는 가치가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 형님, 어머. 그 네. MB에 심플하게 네. 자산은 한 어느 정도로 총 네. 총 예상 아니 예상 그러니까 어. 저는 들여다볼 수는 없어서 어. 이렇게 했는데 제가 MB에 재산을 관리한 적이 있었던 아주 측근들이나 누구를 보면 물어봐요 네. 이렇게 궁금하잖아 네. 그렇죠. MB는 돈이 그렇게 많은데 네. 왜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푼돈을 챙겨 이렇게 얘기하면서 돈이 얼마나 있어요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네. 주 기자는 얼마나 있는 것 같아? 어. 잘 알잖아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래서 물어봐서 제가 한 30조 되는 것 같습니다. 다스가 뭐 벌써 10조가 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사람 중에는 가장 근사치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이 자산 규모가 네. 뭐 팩트 여부는 떠나서 네. 이게 대통령 된 다음에 그렇지. 끌어당긴 겁니까? 아니면은 이전부터 말 이명박 거냐. 재산은 서울시장 그리고 그 이후에 대통령 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아. 왜 그러냐면 이명박 주변에서 가지고 있는 땅은 서울시장 그리고 대통령 시절에 거기에 재개발이 되거나 재건축이 되거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이 폭발적으로 팽창한 거는 이명박 정권 시기였고요. 그 전부터 도약기는 이명박이 서울시장이었죠. 아, 서울시장 전까지는 그냥 한 100억대 자산가 정도? 몇백억대 이렇게 가다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네. 실질적으로 논현동 집 한 채 말고는 없죠. 무소유를 주장했잖아요. 무소유를 네. 주장했죠. 네. 진짜요? 아니, 보통은 이제 그런 재개발 뭐 이런 거 하면 고위 공무원들이나 뭐 무슨 국장급 이런 사람들이나 좀 거기에 이제 미리 땅 사놓고 뭐 이런 걸 하는데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그래. 아니 그렇죠. 은평루타운 네. 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장 큰 땅 덩어리는 이상득의 아들 이지영 씨의 땅이었어요. 아. 그리고 수서 그 내곡동 땅 제가 네. 찾았습니다. 네, 찾았잖아요. 그 주변에도 이명박 주변에서 땅을 마구 사들인다는 제보를 듣고 가서 맨 땅에 헤딩해서 하나 찾아낸 겁니다. 그럼 이명박 재산 중에 되게 불법적으로 있고 이걸 만약에 회수할 수 있는 돈도 있나요? 길이 있어요. 아. 이명박 재산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네. 돈이 하도 많아서 네. 비자금 저수지에 담궈놨어요. 저수지요? 아, 어디요? 그 저수지. 네. 비자금 저수지. 호수공원에. 네. 아. 그래서 담궈놨어요. 그래서 공권력이 수사를 하면 네. 밝힐 수 있다고 봐요. 워낙 큰 돈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끌어당겼는지 아. 좀 사이즈 있는 사기로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이 돈이 우리 돈이거든요. 우리 세금이고 내 돈이에요. 근데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힘이 있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네. 돈이 또 있어요. 그럼 몇 살이에요? 우리나라로 77인가 합니다. 그러면 해외여행 다니기 좀 힘든 나이 아니에요? 아직 테니스도 치셨어요. 야, 너보다 더 건강해. 77살인데도? 네. 그렇게? 야, 지금 전국 체전 나가도 돼. 대단하셔. 아, 이거 말 나온 김에 그러면 돈 얘기도 있지만, 뭐 여자 얘기는 혹시 없습니까? 이명박? 아, 여자 얘기 아까 했잖아. 에리카? 아까 하고. 그리고 보신탕. 그리고 저기도 했잖아. 숨겨진 아이 얘기까지 했어요. 그럼 뭐 벌써 잠깐 흘러지나간 게 세 명이다. 그 에리카랑 사귄 거예요? 아니 그런 얘기까지는 하지 마요. 그러면 아이의 엄마도 혹시 이게 확인이 됩니까? 엄마 있죠. 저는 확인했죠.
아주 조심스럽게 네. 또 젠더 감수성이 문제가 있지만 네. 예쁘냐고? 엄마가 예쁜가요? 아니 저희는 에리카 킴 얼굴 알고 보신탕집 주인 얼굴 압니다. 아 보신탕집 주인도 좋아했어요? 그분 정치인이에요 지금은. 아. 네 두 분과 비교했을 때 비슷합니까? 네 이미지가 비슷해요. 아 비슷한 이미지예요? 어떤 스타일이에요? 아,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알 것 같아요. 나만 몰라. 네. 좀 약간 작고 단아한 그런 분을 좋아하시는 아, 성향은 아주 그냥 확실하시네. 올고 드시네. 네. 그런데 다른 데서 또 이렇게 어떤 한정식 마담하고 또 기니 아. 들으면 그 화류계에선 다 알만한 굉장히 유명한 그 한정식이 있어요. 근데 거기 그분 얘기로는 또 취향이 또 가리지 않는다고. 아, 네. 여자를 좋아하나 보네. 누구요? 네. 그 이명박이. 워낙 식당 주인분들 좋아하죠. 아. 자영업자를 굉장히 감싸신다고. 자, 그럼 본격적인 경제를 위해서 네, 규모 있는 네. 사기로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여기 앞서서 그러면 MB가 전두환보다 더 부자예요? 당연하죠. 아, 당연한 거. 당연하죠. 아, 전두환보다 더 부자예요? 전두환도 되게 많이 받았죠. 한번 만날 때 재벌가 애들이 몇백억 이렇게 갖다 주고 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숨겨놓고 이랬는데, MB는 전두환은 비교할 수 없이 부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네. 전두환도 돈이 네. 없어서가 아니, 이건 저의 생각이고 취재를 해야 한 저의 추정인데, 전두환도 돈이 많아요. 전두환 집안 엄청 많은데, 많죠. 네. 지금 아들이하고 네. 처남이, 처남은 네. 자기 비자금 관리인입니다. 이창석이라고. 네네네. 근데 이 사람들은 감옥에서 노역형을 살고 있어요. 네. 봉투 붙이게 하고 있어. 왜 그러냐면 돈 벌금 못 내서 그런데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못 건드리는 거야. 꺼내질 못하는구나. 그렇죠. 꺼내면 아. 걸리니까. 아. 그래서 아직도 뭐 수천억대 부자라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 수조 원대예요. 다. 아. 이미 70년대 박정희가 빼돌린 돈이 우리나라 예산보다 더 많았어요. 우리나라 지금 1년 예산이 400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79년도 박정희가 죽을 때 우리나라 400조보다 더 큰 돈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국가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러니 얘네들이 그냥 좀 해먹겠지가 아니라 우리 돈을 통째로 가져갔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가 봐요. 그렇죠. 힘들죠. 네. 힘들죠. 아니 지갑에다가 1,000만 원 넣어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얼마나 해피해. 분도 자극해 빨빨 좀 더 좀 더 좀 더. 얼마나 행복해. 여행도 가고 연애도 하고 좀 쉬고 뭐 그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렵잖아. 네. 근데 우리 백성이 게을러서 그러냐. 우리 백성이 멍청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어느 민족보다 똑똑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지도자 선장이 돈을 빼먹고 있어요. 선장이 쥐새끼여서 계속 거기 쌀을 빼먹고 있어요. 곡식이 구멍이 났어. 그래서 우리가 팍팍한 거예요. 대통령 하기 전에 네. 서초동에 네. 히레등이라는 중국집이 있었어요. 히레등? 네. 근데 이명박 건물에서 해서 히레등을. 근데 서초동에 법조타운 그러니까 판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많은데 네네네. 고급 중국집이 없어요. 그래서 히레등이 열자마자 잘 됐어요. 그러니까 영업이 잘 되니까 일반인입니다. 그 일반인이 네. 이 사장님인데 이분이 영업이 잘 되니까 그 건물주 이명박을 쫓아가서 이렇게 사장님 제가 덕분에 영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돌봐주신 덕분에. 그런데 제가 2층으로 1층짜리 건물이었거든요. 2층으로 올려서 아. 조금 그 식당을 크게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건물이 거예요. 1층짜리인데 네. 1층. 네. 그런데 그럼 아 그래요? 그럼 세금 나올 텐데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세금도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층짜리가 2층짜리로 가서 재산 가치가 많아지면 세금 하여튼 세금도 자기가 다 내겠다고 아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러더라대요. 그 대신 제가 투자를 이렇게 하니까 10년 계약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10년 계약은 모르고 제가 계속 단연간 계약 연장을 해서 오랫동안 장사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뭐 그냥 가서 너무 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네. 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2년 계약하고 계속해서 연장을 10년까지 해주겠다. 그렇죠. 이사장의 주장입니다. 그 네. 얘기를 들었으니까 공사를 시작했죠. 당연하죠. 몇 억을 투자해서. 네. 그래서 2층으로 올리고 장사를 했어요. 네. 6개월 동안 고쳐서. 장사가 잘 됐어요. 근데 2년 되자마자 네. 갑자기 김재정 씨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처남입니다. 네.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2년 만에? 2년 만에. 아니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내가지고 중국집을 늘렸는데 지금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잔말하지 말고 나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못 나갑니다. 그랬더니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 앞에 쇠사슬로 묶어놓은 거야. 내 땅인데 이 사람이 안 나간다. 가게를? 네. 홍건여가고는 친하니까 이명박이 그때 시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사비 조금만 받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 사람이 그냥 나가서 그냥 다르게 살려고 했는데 화병이 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나가고 며칠을 있다가 이 중국집 히레등은 강희재라고 이름을 바꿔서 다시 영업합니다. 중국집으로? 네, 중국집으로. 그런데 그런데 이 김재정이 나갈 때 이사장이 나갈 때 집기 그런 거 다 놓고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의자, 책상, 그다음에 테이블이 있죠. 그다음에 그릇, 젓가락 이런 것을 있지 않습니까? 히레등 걸 그대로 썼어요. 와. 심지어는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 주방 보조로 일하는 사람, 그리고 밖에서 서빙 보는 사람도 그대로 썼어요. 근데 이름만 바꿔 단 거죠. 그리고 그 사장이 그 중국집을 운영한 사장은 김재정이었어요. 와. 이명박의 천하. 근데 김재정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명박의 그 집사 노릇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국집의 사장은 이명박이었다. 진짜 야비하다. 이 사장은 그 무리하게 중국집을 늘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빚 때문에 인도네시아로 쫓겨갔어요. 쫓겨갔는데 그 사모님이 화병을 앓다가 자살하셨어요. 아, 51이 아니군요. 네. 그래서 돌아와서 저한테 너무 울분이 나서 어떻게 나 울분이 나서 못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기사화 같은 것도 안 됐어요? 저는 기사를 쓰셨어요? 썼는데 다른 데서는 아시다시피 제가 기사를 쓰면 다른 데서 안 해요. 그리고 또 이명박은 권력이기 때문에 잘 안 받아요. 이번에 삼성 제가 장충기 문건 공개하자마자 전 언론에서 하나도 받은 데가 없어요. 맞습니다. 전 국민이 다 분노하고 다 알았는데도. 와. 그런데 이명박은 그래요. 아직도 그래요. 이명박은 아직 힘이 있고. 어떻게 잡아요? 네. 아, 좀 기다려. 지금 점점 잡고 있어. 기다려. 화나. 야, 이거 보니까 MB가 얼마나 인상이 좋은 사람인지 알겠지. 죽여야 돼. 한 짓에 비하면 인상이 좋아. 아니 근데 그 MB 서울시장이고 이제 뭐 대선까지 바라보는 사람이 그 정도 이 작은 일까지도.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분은 한치의 물러섬이 없어요. 그거는 포기하지 못해. 크고 작은 게 없이 그냥. 아, 그래야 부자 되나 봐. 네. 아니 근데 부자가 되면 뭐 할 거냐? 그러니까. 왜냐? 돈을 안 써. 는 이명박 이야기를 좀 해 봐야 돼요. 두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 일단 이명박 이야기를 하려면 첫 번째 이명박 아들 이시영. 이시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몇 년 전에 좀 상당히 대차게 여러 번 까한 적 있죠. 여기는 또 김무성 사위와 연관이 있습니다. 김무성 사위가 마약 사건이 있었을 때 이시영도 연관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수차례 방송한 적 있어요. 그렇죠. 추적 60분이 김무성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 공소장을 입수를 했는데 당시 마약 사건에는 김우은 사위를 포함해서 대형 병원 원장, 아들, CF 감독 등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소장과 판결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취재 중에 이시영 씨가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파악됐다 그러면서요. 제작진이 입수한 김우은 사위 공소장에는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17개의 조사기와 관련된 혐의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거기에 참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시영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검찰이 공소장에서 누군가에 의한 압력에 의해서 이시영과 연관돼 있을 만한 부분을 빼버렸다는 뜻이에요. 우리한테 알려지기로는 거기서 발견됐잖아요. 근데 공소장에는 집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발견됐다는 것이 사라져버린 상태인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주사기 3개에서 DNA, 남녀의 DNA가 발견됐다.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인데 이 중에 이시영과 김무성 사이 앤드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딸도 검사해봐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병원장 아들, 유명 병원장 아들 등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럼 실명 다 나왔는데요. 뭐 말씀드리자면 네. MB 아들 이시영이고요. 그렇죠. 김무성 사위 이상균이고요. 미즈메디 노성훈 병원장 아들 노영호고요. 최태민 손자 서현덕이고요. 그렇죠. 여자 가수는 범키 가수 K라고 나오고요. 그다음에 CF 감독 배성진이라고 나오네요. 그렇죠. 그리고 탤런트는 이태임이라고 나오네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실형을 받은 사람 한 명이죠. 이 3년형도 축소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 마약 수사는 4년에서 9년이 관례인 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정권 차원에서 직접 개입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사건을 그 김무성 사위가 죄질이요 2년 반 동안
적발된 것만 15차례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기억나시겠지만 마약 백화점이라고 했죠. 온갖 마약 자동운된 거. 이래서 양형 기준에 하한선도 못 미치는. 그렇죠. 그 하한선을 이탈해가지고 결국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문제는 김무성 때문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까지 김무성이 뺏어갖고 사위를 봐주게 된 남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였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 이시영이 관련된 정황 때문에 그렇죠. MB가 직접 손 썼다. 그렇죠. 이런 의혹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최교일이 MB맨이 매관매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어쨌든 MB맨으로서 지검장까지 했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국회의원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원까지 이제 영입된 거잖아요. 영전된 거죠. 쉽게 말하면. 최교일이가 큰일한 거죠. 그렇죠. 이게 매관매직인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최교일이 당시에 자기 마약 전문도 아닌데 이 사건을 도맡아서 진행을 했고 그리고 최교일의 후배 검사가 수사를 진두지휘한 이 사건으로 이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이명박이 직접 개입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시영 부분은 빼버리고 김무성 사위는 말도 안 되게 집행유예로 해버리고 뭐 검찰이 원래 공소 기소라는 게 그런 거잖아. 이 사람한테 죄를 주세요잖아. 근데 법원이 말도 안 되는 집행유예를 내니까 검찰은 항소를 하지 않아요. 그렇지. 왜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있잖아요. 이것도 항소를 하는 검찰이. 이런 식이었다는 거고 그게 검찰의 적폐인 거고 좀 전에 얘기했던 세월호 문제 관련한 것도 검찰의 적폐잖아요. 그렇죠. 얼만큼 뿌리 깊은 적폐가 있는지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요. 롯데월드 인허가. 정말 예민한 문제가 죽였죠. 터졌는데 청와대 안보실에서 발견된 문서가 이제 그 내용이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 송남비행장 3도 각도 틀기. 실제로 롯데가 이명박에게 어마어마한 로비했다는 정황들이 있어요. 롯데맨이 이명박의 측근으로 들어간다든지 서로 간의 인맥 교환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어마어마한 로비가 들어가서 결국엔 롯데가 국방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롯데월드타워 123층짜리인가요? 그것을 세우게 되는 과정에 어마어마한 비리가 개입돼 있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천문학적인 비리가 개입됐을 거라고 보고요. 지난 수년 동안 국방부 장성급들이 다 반대해왔고 전문가들이 다 반대해왔습니다. 썩은 군대도 반대를 했던 거를 MB가 했는데요. 저는 이게 아까 우리 권PD가 얘기했는데 이게 돌이킬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저는 이 123층을 허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엄함을 한 공권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 허물고 이 관련자 모두 다 처벌해야 된다. 상징적으로 한번 이 적폐로 쌓아올린 이 적폐의 탑 롯데 123층을 허물면 그거 철거하면서도 일자리 창출할 수 있다. 이거 신비의 주장이에요. 에이. 그러면서 국가의 공권력의 준엄함을 한번 보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찬성인데 현실적으로 네. 가능할까 싶다. 그 부분은 일자리 10만 개 창출 가능합니다. 신동빈이가 잘못했으니까 봐주세요. 우리 국가에 헌납한다면 모를까. 쉽지 않은 얘기고요. 근데 사실 이 사건에 이 비리 열기는 나왔어요. 근데 이게 관련된 자료가 1000페이지가 넘는데요. 이걸 지금 네. 검토하고 있는데 좀 깨놓고 우리들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명박은 롯데로부터 우리의 상상하기엔 어마어마한 커미션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냥 해주는 법이 어디서 우리 몇 년 전에 방송에도 그런 이야기 했어. 이명박이 그냥 해줄 리는 없잖아요.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런데 그거를 이명박이 결정해서 결국에는 군사 비행장을 불편하게 만드는 국가 세금을 훨씬 더 쓰여지게 만들면서 개인 롯데에게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줬는데 그 사이에 존재하는 커미션이 얼마일까인 거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3도 틀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비상시 때 굉장히 위험한 방해물로 롯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염려하는 거는요. 왜 롯데월드 제2롯데월드 청사라고 해야 되나 롯데월드 건물을 부셔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이런 엄청난 특혜나 로비로 비용을 많이 썼을 거고 저는 부실공사라고 우려하는 겁니다. 부실공사를. 부실공사가 우려되면요. 건축의 안정성의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근 지하수 문제도 생기고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정말 굉장히 섬세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인허가 과정에서 온갖 특혜와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거론되지 않은 건교부 산하교죠. 이게 지금 인허가 문제가 건교부가 얼마만큼 특혜를 줬고 얼마나 감시감독
방역을 제대로 했는지까지 정확하게 분석이 돼야 된다. 수사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이 사건은 단지 MB 정부의 부정부패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안정성까지 수사가 완료돼야만 국민들이 인정하게 될 거다. 자기들이 정당하게 어떤 입찰을 따낸다거나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정권 핵심 또는 대통령 이런 사람들과 연계를 지어가지고 뭔가를 따내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거. 이것도 이제 일종의 적폐 중에 엄청난 적폐인데 사실 적폐의 시작은 이명박이고요. 그 이명박이 만들어놓은 토대 내에서 박근혜 5년간이 더 썩어버린 사건이고 실제로 이명박은 교묘하게 지금 법을 피해가 있지만 적폐청산의 가장 타겟은 저는 이명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명박 쪽에서는 계속 언론 플레이하고 있거든요. 이건 정치 보복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국민들 마음속에는 5년 동안 박근혜가 이명박을 어떻게 수사할까 했는데 결국은 못한 상태로 끝났거든요. 이명박은 생명이 좀 연장된 측면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국민들한테 이명박을 어떤 식으로든 단죄하지 않으면 개혁이 안 됐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하늘이 덮고 있다 그러잖아. 문재인 대통령은 이상하게 그런 문건들이 쏙쏙 나와. 마치 짠 듯이. 그 문건 있잖아요. 제가 좀 할 얘기가 있는데 공무원 임기가 끝나면 문건 캐비닛을 다 비우거든요. 그렇잖아요. 다 비워요. 제가 우리 방송에서 수차례 얘기했죠. 비리 공무원은 감각적으로 서류를 잘라야 돼. 예? 20개가 넘는 파쇄기를 전부 다 그것도 혈제로 사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다 잘랐는데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런 각시도 아니고 예, 아니 진짜요. 천사가 내려와서 기록물 보관소에 가서 복사해서 쫙 갖다 놓으셨잖아요. 이건 정말 하늘이 도운 대통령이에요. 그죠? 제가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서 이 롯데월드 타워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 과정을 좀 한번 잠깐만 복기해드리면 노무현 대통령 때 성남공항의 안전을 확보하려면 동편활주로 각도를 7도 정도를 틀어야 하고 이는 이를 위해서 1조 2천억 정도의 비용이 들 거라고 롯데월드 타워에 관련돼서 7도를 틀고 1조 2천억의 비용이 들 거다라고 추산하고 건물 높이를 50층으로 제안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명박으로 바꾸면서 이명박은 7도 틀어야 되는 거를 3도만 변경을 하게 해요. 그래서 투입되는 비용이 1조 2천억에서 3천억 원으로 낮춰져요. 그래서 그 조건으로 3도로 변경되면서 롯데가 9천억 원의 돈을 아끼는 거예요. 그럼 9천억 원의 돈을 아꼈으면 이명박이 커미션을 얼마나 먹었을까요? 이거는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롯데타워는 껌이라고 봅니다. 껌이죠. 네, 왜 그러냐면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명박 딱 집권 5년 동안에 롯데가 한 거예요. 인수합병 26건. 그리고 자산은 40조에서 84조 원으로 뛰었고요. 계열사 수는 46개에서 79개. 거의 배 이상 몸집을 5년 동안 불렸어요. 요거는 정권의 비유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롯데를 통해서 해외 법인, 중국 법인을 통해서 자금 세탁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이 문제도 제가 언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예. HBC 은행과 관련해서 굉장히 국내 자금 유출을 관련도 이명박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이 수사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사실은 아까 제가 이제 관료주의를 얘기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장악한 대표적인 나라인데 이명박이 자본가잖아요. 기업가가 대통령이 돼서 전경이 한 몸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트럼프가 된 새끼지 사실은. 네, 그렇게 아주 비슷하지. 네, 그래서 자본이 국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시기 그것이 MB 시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MB 때 대표적인 자본 권력이 국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계기를 마련한 게 바로 롯데고 상징적인 건물이란 말이에요. 이 롯데가. 그랬더니 현대 전투에서 공군은 승패를 좌우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공군의 모든 관련자들이 대부분 다 반대를 했고 지난 15년 동안 반대해왔던 겁니다. 근데 이거를 MB 주새끼가 들어와서 완전히 다 국가 뭐 보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다 허물고 롯데월드를 지었단 말이에요. 이 롯데월드는 제2 롯데월드 건물은요. 대한민국의 자본들의 상징이에요. 부패한 자본들의 상징, 적폐 자본들의 상징. 그래서 이 수사는 민주주의를 다시 돌리고 국가 권력의 존엄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수사는 굉장히 섬세하게 그다음에 전방위적으로
전부 다 조사가 돼야 된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명박의 대학 동창이고요. 그렇죠. 롯데의 인허가에 관련되어 있는 인물은 장경작이라는 인물이에요. 맞다, 맞다. 그때 지금 이제 기억나요. 방송을 한 이야기인데, 롯데 호텔 사장, 뭐 이런 거 지내고 그러면서 이명박과 굉장히 밀접한 연결고리가 지금 장경작인데, 지금 이 사건에도 장경작이 연루되어 있을 거라고 보고, 누가 봐도 특혜면, 그게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행위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불법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요 롯데에게 이명박이 무엇을 어떻게 취했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파게 되면 제대로만 파면요, 이명박은 구속시키는 게 맞습니다. 박근혜와 이명박이 감옥에 들어가 주는 것이 가장 상징적으로 적폐청산이다. 아니요. 그게 바로 우리 권PD의 적폐입니다. MB는요, 강화문에서 돌로 쳐 죽여야 돼. 왜 그러냐면, 아니, 아닙니다. 지금 법과 원칙으로 해야지. MB는 지금 이 새끼 최근에 그 얼굴 보니까 개고기 많이 처먹어서 얼굴이 기름기 막 흐르던데, 이 MB만큼은 상징적으로 공개청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MB가 부정선거로 박근혜를 만들었고요. 박근혜를 만들었던 게 우리 방송에서 얘기한 게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국정원이 동원돼서 박근혜를 맡았던 게 MB 사후 퇴임 이후에 안전성 보장 때문에 이 폐륜적인 박근혜를 대통령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부정선거로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정선거 하나만으로도 사형감이에요. 지금 그 문재인 정부 들었으면서 초기부터 얘기했던 4대강, 그다음에 국정원 관련 적폐 청산 TF, 그리고 이번에 나온 롯데월드타워 관리 인허가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나온 문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명박이 측에서 공식적인 반응이 나왔어요. 이건 정치 보복식으로 과거사들을 지켜하는 거다. 그렇게 몰고 가고 싶겠지. 네.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만 정의를 독점한다는 오만을 갖고 있다. 에이씨. 이게 지금 몰린 거예요. 이제는 아는 거예요. 위기의식을 느껴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액션을 나오는. 원세훈이 개입을 해서 부정선거에 개입된 거 하나로만도 MB는 공개청해야 되는데, 자유당 때도요. 예? 자유당 때도 부정선거 주범이 사형당했어요. 예? 사형받았다고요. 그리고 대통령을 추방했어요. 그런데 지금 MB가 4대강이요? 아니, 롯데도 봐줘, 씨발. 4대강 다 봐줘. 이 원세훈과 관련된 청와대 발 부정선거 개입. 이거 하나만으로 저는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에 묶어놓고 공개 처형해야만 공권력에 대한 또는 국민 주권에 대한 회복된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총선, 아니, 지방선거 코앞이거든요. 네, 그리고 네. 보세요. 4월 말, 5월 초에 어마어마한 외교 빅 있죠. 이벤트가 있어요. 네. 그럼 자유한국당 뭘로 선거를 할 거예요? 아. 거기다 개헌까지 반대한다? 그러면 완전히 대한민국 정치에서 발목 잡는 집단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지방선거는 참패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런 얘기도 해요. 사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취재를 해보면 정말 재밌는 얘기인데, 아예 폭삭 망하자. 그래서 홍진표 대표를 물러나게 하고 네. 그리고 새로운 보수의 얼굴로 정계 개편을 하자, 이런 얘기도 해요. 네. 사실 왜냐하면 네. 지금 너무 답이 없으니까 뭘 해도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색깔론 막 하고 있지만 그 색깔론에 대해서 누가 동의를 합니까? 폭망전략인가요? 그렇죠. 네. 폭망전략. 차라리 확 망해버려서 새롭게 태어나는 게 낫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중요한 네. 얘기를 하고 계신데 우리 용기님은 신문을 보고 있어. 아니야, 얘기를 아니라. 아, 우리한테 관심 좀 줘요. 그러니까. 관련한, 네. 관련한 네. 오늘 칼럼이 조선일보 실렸는데 네. 배성규 정치부장이 쓴 칼럼이 있어요. 차장 치네요. 최근에 한국당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는 포기하고 가자라는 말이 나온다. 홍준표 대표에게 반감을 가진 일부 반홍준표 인사들은 지방선거 패배 후 새롭게 진영을 짜자라고 책임을 한다. 묻자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 선거 패배가 오히려 다음 총선과 대선 승리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도 한다. 맞아요. 그 얘기가 네. 정말 있어요. 자유한국당 안에. 예. 왜냐하면 반대파 얘기가 그렇죠. 지금 아니고. 대통령 지지율이 74%가 넘죠.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이 제가 보기엔 역대 최고인 것 같아요. 50%를 계속 넘잖아요. 이런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정도로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 얘기 꼭 하고 싶은데요. 그 대통령제를 자꾸 흔들려고 해요. 자유한국당 등이. 근데 이 대통령제는요, 1987년 6월 항쟁 당시에 독재 정권과 싸워서 우리 국민들이 투쟁으로 거죠. 얻어낸 네. 성과입니다. 직선제 쟁취를 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제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고요. 4년 연임제 얘기는 4년 대통령이 8년 해먹는다, 이게 아니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해당 사항도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5년 단임제로 끝나는 대통령이고요. 이 개헌 이후에 적용되는 다음 대통령인데 반드시 중간선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예,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중간선거 없이 그냥 8년을 그냥 해먹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옥중 조사가 시작됐는데 왜 네네. 검찰에 안 부르고 오후에 시작돼요? 네, 출장 조사죠. 네, 출장 조사. 그러니까 방문 조사, 구치소 방문 조사. 오후 2시 예정입니다. 네, 국민일보 네네. 보니까 그 검찰에서 그 구치소로 네. 그 이송할 때 네. 그때 이제 썼던 승용차가 윤석열 지검장 그 관용차라는 얘기가 있더군요. 예우하는 차원에서. 네네네. 아니 뭐 차를 그, 보내드렸군요. 예, 뭐 그거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감동받았을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약간, 예, 네. 예우를 갖춘다는 차원에서 예, 최대한 예우를 갖추기 위한 노력은 한 것 같아요. 옥중조사도 예우입니까? 네네. 예우죠. 아, 이게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예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경호상의 불편을 조금 편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도 예우인 것이 이제 수사관과 검사가 구치소로 방문을 해서 네. 별도의 조사실을 마련해 놓고 이제 구치소 내에서 조사를 하는 건데 지금 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이제 구속이 됐으니까요. 검찰 수사에는 불응한다. 하지만 재판에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근데 이게 좀 초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과 비슷해요. 처음엔 이제 검찰 조사에 응했지만 구속이 되고 나서는 네. 굉장히 이제 사실은 화가 났죠. 그리고 재판에는 또 열심히 임했는데 6개월 지나고 구속이 한 차례 연장이 되자 완전히 보이콧이 시작됐죠. 그런데 지금 이게 정치적인 행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에게 유리하냐를 네. 생각해보면 네. 그러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전략과 대응은요. 예. 정치 세력이 있어야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구속될 때나 또는 그 전에 이제 검찰 소환될 때나 지금 지지자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예. 현역 정치들은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자유한국당 얘기했습니다만 네. 거기에 또 이 수석 대변인 맡고 있는 장제원 의원 같은 뭐 경우에는 윤촌 전 장관 등 네. 해서요. 눈물도 흘렸고 그리고 이제 5년 후에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아니 근데 저는 참 장제원 의원한테 이상한 네네.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러니까요. 구속돼도 당연하다라고 네. 이야기를 그때는 청문회 스타였었죠. 그런데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네. 또 다른 잣대로 보고 있는 게 네. 논리적으로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 그러니까 논리가 싶다. 아니고 보수 정치인의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인맥과 라인 감성이죠, 이런 걸로 해석이 감성. 되는데 그때는 막 아니, 지금은 그러니까 비례대표 때 네. 자기를 18대 픽업해준 의원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친이계 의원이었어요. 의리. 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조폭도 아니고 네. 사실은 드러난 범죄 그리고 특히 이 이명박 범죄는 그 측근들이 다 얘기를 했거든요. 아, 혐의가 몇 가지인가요? 그러니까요. 혐의가 18가지가 네. 넘는 거고 사실 지금 사자방은 시작도 안 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 4대강 자원외교, 자식외교라고 불리는 네. 자원외교, 뭐 무기 관련해서 방산비리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하면요. 어마어마한 건데 그럼 그 비리를 다 눈을 감는 것이 그러니까요. 그게 정의란 말입니까? 이렇게 아니, 묻고 싶은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도 18가지. 네. 이명박 전 대통령도 18가지. 네. 소름. 그러면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금 늘어나서 이제 22가지. 예, 그렇게 네. 늘어났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도 늘어날 가능성도 늘어나겠죠. 있고. 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 제가 굉장히 주목해서 본 것은 이 수번을 받았어요. 716번을 배정받고 네. 지금 이제 독거실 뭐 3평 남짓이라고 하죠. 네. 11평방제곱미터인데 예. 층 전체는 다 씁니다. 예. 하지만 12층 전체를 쓴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갇혀있는 방은 이제 불과 3평이죠. 근데 이게 또 이 누리꾼들이 네. 숫자를 보면 뭘 자꾸 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수번이 503번. 네. 예. 그 안에서 이제 503호, 716호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건데 네. 이 두 개 숫자를 더했더니 이제 1219번이 나와요. 숫자가. 그래서 이게 또 공교로워요. 예. 12월 19일이 사실 조기 대선이라 바뀌었지 원래 그 대선일이잖아요. 네. 물론 이제 지난해 정상적인 대선은 12월 21일 수요일일 뻔 했습니다만 이 12월 19일이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당선된 날짜이고 예. 이명박 전 대통령에겐 생일이면서 결혼기념일이고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 날짜로 이제 치환을 하면 그런데 예. 또 이게 어떻게 또 503 그때, 더하기 716이 그런가. 그때 만약에 정상적으로 대통령 선거했더라면 지금의 한반도를 네.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예. 어찌 보자면 남북관계부터. 예, 남북관계 보면 지금 정말 대전환의 시기에 와 있는 맞아요. 건데요. 그때 선거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5월에 하는 게 정말 잘했다. 5구 대선이 꼭 필요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를 네.
받게 되면 어떤 것들을 지금 우선적으로 조사를 받게 지금 됩니까? 지금 우선은 혐의죠. 네. 굵게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소환 조사를 한 차례 받았죠. 21시간인데 14시간 이제 고강도 조사했고 6시간 네. 넘게 이제 조서 검토를 했는데 뇌물 혐의에 대한 이야기예요. 측근들이 다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우선 국정원의 특활비 네. 이 중에 10만 불을 인정했는데 10만 불은 받았다. 그런데 대북 공작금으로 썼다. 그런데 이게 국정원에서 약 1억여 원을 받아서 청와대가 1억 원 정도를 대북 공작금으로 쓸 일이 도대체 뭔가. 그런데 예. 이제 전직 대통령 입장에서야 국가기밀이니까 얘기할 수 없다 그러겠죠 당연히. 네. 그런데 지금 북한이 여기다가 노동신문 논평을 내서. 아, 네, 너무 웃겼어요, 정말. 도적 왕조의 서투른 잔꾀. 만화 영화 같지 않아요? 아, 진짜 제일 대북, 재미있는 뉴스였어요. 네, 대북 네. 공작금은 황당한 수작. 잔꾀. 네. 예, 네, 아주 이. 또리장군 같은. 네. 요거 저 제가 한번 북한 네. 네, 버전으로. 어투로 한번 해볼까요? 아, 네, 네. 최근 남조선에서 이명박의 범죄 행위들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역도에 대한 검찰 조사가 정식 시작되었다. 이명박 역도가 100억대의 뇌물을 받은 것과 직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 등을 포함한 10여 가지의 범죄와 관련해서 범죄 혐의자의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할 때 대한 통보를 받았다. 야, 이걸 정말 야, 잘근잘근 하나씩 씹어주셨네. 리춘희 성대모사. 네. 그러니까요. 야, 이거 막 넘, 국경을 아니, 넘나드는 성대모사. 그분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야. 오신 것 같아요. 야. 네, 진짜 이 북한이 어마어마하게 거친 욕설과 폭언을 했었는데 인간 쓰레기, 인간 오물, 탑등. 아 근데 북한에 원래 사용하는 단어가 예전에 그렇죠. 미제의 털가슴 이런 아유, 아, 배 아파요. 네, 네. 우리가 이런 민족입니다. 네. 네. 하지만 이제 오는 주말에는 네. 이제 우리의 예술단이 그렇죠. 31일 북한에 네. 가서 두 번의 네. 공연을 멋지게 하는데 네. 지금 너무 재밌었던 게 네. 이 아마 윤상 단장이 네. 싸이 카드를 내밀었다고 해요. 아, 네. 싸이. 아. 싸이. 그런데 네. 왜냐하면 이게 남조선 최고의 네. 지금 K-POP 강남 스타일, 네. 글로벌 스타로는 네. 최고인데. 네. 네. 그런데 이제 현송월 단장이 상당히 난색을 표명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남조선 날라리풍이 너무 파격적이라 북한 주민에게 맞지 않는다. 그런데 예. 이건 제가 계속 주장컨대 중국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싸이는 너무 같이 패러디가 많이 됐어요. 아~ 닮아서. 그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때 그 북한 응원단 앞에 네. 호주인이긴 한데 동양인 남성이 이제 김정은 패러디 했잖아요. 네. 이게 좀 무리가 있었는데 싸이가 북한에 가긴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만 재밌는 네. 이 이야기입니다. 아유 그래요. 참 뭐랄까 이명박 전 대통령 참 웃픈 현실이죠. 사실은 예. 이게 뭐 안타까운 헌정사의 비극인데 네. 전직 네. 대통령이 줄줄이 감옥에 가는 것이 예. 하지만 이게 법 앞에 정의가 바로 서 있다면 그 대통령이나 일반 시민이나 누구나 범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미래로 가기 위한 이제 넘어야 할 산들이다 생각을 예, 예. 하는데 예. 지금 어쨌든 문제는 법인카드 뭐, 검찰이 예. 공소장 이렇게 제출하면서 막 그 범죄 혐의 일람표 이렇게 쭉 네. 이렇게 보냈던데요. 네. 법인카드 내용만 봐도 예. 이것은 그분의 것이다. 그분은 사주다. 그런데 예. 입증이 되죠. 이게 제가 소개하기로 했던 것은 구치소 생활에 대한 간단한 에피소드인데 네. 토요일 오전에는 가족면회를 했어요. 그 누구와 했나? 김노 교사나 이시영 씨 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이 공범 혐의로 돼 있으니 이게 저 그 어떤 면접 제한 이런 게 걸려 있지 않나 했는데 엄청 울더라고요. 그건 모르겠고 지금 둘째 딸이 면회를 했다라고 아까 이제 우리 기자님들이 전해 주셨는데 또 하나는 이제 논현동 자택에서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가서 어제는 일요일이었죠. 수감된 예. 첫 성경책을 열심히 보셨다라고 하는 이 보도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요. 2주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 관련 여자를 취재한다고 출국 직전에 인터뷰했던 주준희 기자 얼마나 진도가 나가는지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준희 기자 안녕하십니까.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되는 시각에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근처에 있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은 어딥니까? 지금도 저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근처입니다. 공교롭게 지금 어디 가는 길입니다. 어디 가는 길입니까? 공항 가는 길입니다.
연결만 하면 공항을. 아니 그 출국했다가 지난번에 귀국했다가 네. 다시 출국했다가 다시 귀국한 걸로 아는데 또 출국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여러 나라를 좀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어허. 그러니까 해외에서 취재하고 국내에서 보강하고 다시 후속 취재하고 이거 반복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확인해야 될 사항이 좀 있어서요. 그리고 뭐 개인적인 또 볼 일이 있어서 다시 출국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인 볼 일은 관심이 없고 제가 지난번 인터뷰 때 네. 삼성 관련 취재 시작하고 나서 예사롭지 않은 협박도 받고 그런다고 하는데 이번 지난 취재 때는 별일 없었습니까? 미행을 당하거나 뭐 이런. 네, 뭐 미행 감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일이 없습니다. 뭐 그냥 혼자 놔줬다면 별일이 있다고 했을 텐데 뭐 그거는 뭐 총수도 잘 아는 내용이니까 네, 별일 없이 미행 감시 당하고 있습니다. 네, 미행 감시. 미행 감시는 네, 저도 많이 겪은 일이고. 네, 일상이죠. 네. 미행 그렇다 치고 평상시하고 다른 일은 없었나요? 저 2011년도, 12년도 그리고 지난 대선 직전 그리고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조금 전에 좀 중요한 모멘텀이 있었는데 그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압박이 굉장히 거셌는데요. 지금 그보다도 더 수위가 높게 압박을 당하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취재를 하고 만난 사람이 그 다음날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난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전화를 받았는데 저를 만나지 말라고 그렇게 전화를 받았다는 사람이 있어서 그거 해외에서 그래서 뭐 상당히 좀 이 사람들이 열심히 괴롭히고 있구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올해는 취재원들이 갑자기 취재 잘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말하자면. 네네. 네. 그러니까 이번 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 관의 커넥션 관련 취재가 아주 어렵다 뭐 이렇게 이해하겠고요. 네네네. 제가 지금 네, 취재 가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또 비행기 타고 먼저 날아갔다던가 그래서 지금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그쪽으로 모인다던가 그런 내용이 있어서요. 네. 자기들끼리 모인다고요. 네. 네네. 그 최근 그 몇 주간의 취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관련 단서는 찾았습니까? 네.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확인했고요. 여러 문서를 제가 입수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금액이 큽니까? 최근에 그 구속영장에 기재된 액수가 뭐 100억 원대 이런 얘기했는데 뭐 이거는 세 발의 피고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렇죠. 큰 금액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과의 관계, 그 관계를 보여줄 단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단서 관련 단서도 입수했습니까? 네, 삼성 관련된 단서도 입수했습니다. 오. 네, 확인. 그, 지난번에는 봤다고까지 했는데, 이번에 입수했나요? 네, 뭐, 예,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용을 약간만으로 얘기해 주자면 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과의 관계가 정기적으로도 있었고 현역에 있을 때도 있었다는 식으로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뭐 자세히 아직은 밝힐 단계가 아니고요. 확인해야 될 내용이 조금 더 있어서 네. 그리고 뭐 여기 뭐 몇 가지 취재가 진행돼야 돼서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관계가 매우 특별했다. 여기까지 얘기할 수 있나요? 굉장히 각별한 사이입니다. 네, 삼성과 이명박은 가장 돈독했고 중요했던 사이입니다. 한 번 뭐 소송비 대납비 문제가 아니었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지속적인 네. 관계가 네. 있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 관계를 드러낼 확보했다는 그게 물증은 언제쯤 공개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저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 삼성도
그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지 아직은 지금 가장 첨예할 때는 아니어서 조금 시간을 두고 취재를 좀 단단히 한 다음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리 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이런 그 위태위태한 취재는 하루빨리 공개하는 게 예, 본인의 신변을 위해서 좋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 번에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기자회견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래도 뭐 아직 가야 할 길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부라도 공개하고 또 다시 추가 취재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뉴스 공장에 빨리 나오시기 바라고. 예. 중간에도 다시 연결할 일이 있으면 해외에서도 연결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네.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였습니다. 아니, 1분 정도 남았네요. 예. 옆에 아직도 김은주 기자가 앉아 있어서. 마무리를 1분 정도. 네, 아까 인사를 드렸는데요. 다시 아, 했나요? 네, 네, 등장을 해야 되나요? 아, 나간 걸로 했군요. 예, 예. 당황했습니다. 뭐, 뉴스 하나 더 전해드릴까요? 아니요. 요 얘기 마무리를 하자면, 여러 번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6년 전에 눈으로 본 것도, 예. 제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데, 그걸 보고 제가, 야, 앞으로 내가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 액수였거든요. 예. 하여튼 주진우 기자 지금 뭔가 이렇게 위험을 느끼는 거죠. 예, 이 취재를 하면서. 이게 과장한다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실제로도 있긴 있습니다. 네. 네, 조만간 시사인 기사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걸 기사로 쓰려면 한참 걸리니까 네, 그 전에 뭔가를 빨리 알려둬야. 예. 여하간 뭔가 위험을 느끼는 것이고 그런 현장을 느껴본 사람으로서 저도 빨리 취재를 끝내고 예. 빨리 뉴스공장에서 일부라도 털었으면 좋겠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하고 인사를 또 하려고 그랬더니. 네, 아까 드렸습니다. 그래 네. 또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